작은 가방을 들면 몸이 가뿐해져서 어디론가 나가고 싶어진다. 무거운 가방을 들었을 때보다 움직임이 자유로워서인지 여기저기 다니며 좀 더 다양한 세상을 보고 싶은 기분이 든다. 예를 들면 산책을 하다가도 평소와 같은 길이 아닌 가보지 못한 낯선 골목에 발을 디디고 싶어진다. 궁금했지만 항상 그냥 지나쳤던 상점에도 들어가 보고 싶어진다. 그러다 보면 예상치 못한 멋진 가게를 찾아내거나 갖고 싶었던 물건을 발견하기도 한다. 실제로 내 친구가 겪은 일이다. 친구는 갈아타기 편하다는 이유로 출퇴근 시간에 언제나 3번 열차를 탔다. 그런데 작은 가방을 메고 나온 어느 날 문득 오늘은 1번 열차를 타고 평소에 보지 못했던 풍경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1번 열차에 올라탔는데 예전부터 멋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쳐 이야기를 나누다가 함께 식사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작은 가방을 들지 않았다면 그녀는 늘 그랬듯 3번 열차를 탔을 것이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우연히 마주친 행운도 없었을 것이다. 직감은 마음이 가벼울 때만 움직인다. 시야가 넓어져서 보통 때에는 잠들어 있는 촉각이 깨어나 이것저것 날카롭게 포착한다. 커다란 변화는 언제나 이처럼 작은 행동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기회를 제때 잡으려면 직감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직감을 활용하려면 결단이 빨라야 하고 결단을 빨리 하려면 몸이 가벼워야 한다. 그럼 몸이 가벼우려면? 가벼우려면 짐이 적어야 한다. 당연히 짐이 적어야 한다. 자, 이제 작은 가방을 들고 새로운 곳으로 힘차게 출발하자. 작은 가방에 담을 것은 유한한 인생에 담고 싶은 것이면 충분하다. 풍요로운 인생은 작은 가방에서 시작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극히 적다. 그러므로 무엇을 넣을지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물론 일할 때는 작은 가방에 자료 등이 다 들어가지 않으므로 나 역시 지금도 큰 가방과 작은 가방을 함께 쓰지만 적어도 가방에서 교통카드 지갑을 찾지 못해 당황하진 않는다. 언제나 필요한 것만 갖고 다녀서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실히 알기 때문이다. 가방 크기를 줄이려면 우선 무엇을 가지고 다닐지 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무슨 일을 할지 따져봐야 한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 유한한 시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우선순위를 매겨가며 가방에 넣을 물건을 고르는 일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홀가분한 삶, 단순한 삶은 앞으로의 시대에 필수적인 생활 방식이다. 이걸로 충분해 하고 생각되는 것만 선별해 최소한의 물건으로 생활하면 마음까지 자유로워지고 남을 도울 여유도 생긴다. 당신도 홀가분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또 내게 지금 필요한 것,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가려내기 위해 가방을 작은 것으로 바꿔보길 권한다. 만약 가방이 당신의 인생과 같다면 정말로 하고 싶은 것, 꼭 해야 하는 것만 남긴다. 셰릴 샌드버그는 여성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심리학 용어로 성공 회피를 한다. 말하자면 정신적 장벽인데 과거의 나를 비롯해 일본 여성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었다. 리더 후보자인 여성들 상당수가 제가 어떻게 리더가 되죠? 라는 말을 한다.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발탁되었는데도 자기 평가가 높아지지 않는다. 리더로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쩌지? 책임이 무거워져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면 어쩌지? 이렇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지나치게 걱정해 행동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런 심리는 가방에도 나타난다. 걱정이 지나치면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짐이 늘어나서 가방이 점점 커진다. 불안을 상징하는 물건을 가방에 잔뜩 집어넣은 결과 오히려 그 무게에 체력을 빼앗겨 이곳저곳 돌아다니는데 필요한 적극성을 잃고 만다. 가방을 챙기는 일뿐만 아니라 유한한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거절하지 못한 회식, 타성에 젖어 처리하는 일들이 하루라는 한정된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요한 업무를 압박하진 않는가? 내가 꼭 해야 할 중요한 일에 에너지를 투입하려면 업무를 선별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언제나 다양한 잡무에 둘러싸여 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생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하지 않을 일을 정한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일은 하지 말자. 정말로 하고 싶은 일, 직접 해야 할 일을 정한다. 할 일의 양을 줄여야 인생의 질이 높아진다. 나는 올해 초 여성 창업가 동료들과 함께 1년 계획을 세웠다. 그때 한 사장이 올해는 마음이 끌리는 일만 할 거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어렵겠지만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이는 가방에는 마음이 끌리는 것만 넣겠다는 결심과도 같다.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이건 안 해도 되겠다 싶은 일을 제쳐나가면서 사실 나는 이걸 하고 싶었구나 하고 서서히 깨닫게 된다. 그러니 더는 나 혼자 못하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주위를 둘러보자. 분명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용기 내어 부탁해보자. 두 손이 꽉 차 있으면 잡고 싶은 것이 눈앞에 있어도 잡을 수 없다. 오히려 꽉 찬 손 때문에 무엇이 정말로 필요한지 보이지 않는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한 손을 비워둬야 한다. 작은 가방에 담을 것도, 요원한 인생에 담을 것도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가방과 인간관계의 공통점. 관리하고 손질할수록 마음이 풍요로워진다. 구두의 경우에는 굽이 부러지거나 뒤꿈치가 닳아서 어쩔 수 없이 수선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가방은 어떨까? 구멍이 나거나 끈이 끊어지지 않는 한 그대로 쓰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람을 사귀는 비법 역시 가방을 유지하는 습관과 비슷한 듯하다. 가방은 구두와 달리 웬만해선 망가지지 않지만 일단 흠집이 나고 손상되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서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걸 하고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가죽 가방이 비에 젖었을 때 그대로 내버려두면 가죽에 얼룩이 남는다. 나중에 아차 싶어 크림을 바르고 열심히 문질러도 얼룩은 사라지지 않는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친구가 곤란에 빠졌을 때 바로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위로하거나 사과해도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남을지 모른다. 업무도 그렇다. 문제가 생겼다면 다른 일 모두 제치고 최우선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매일같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다른 기업들의 불상사처럼 브랜드를 손상시키는 대참사로 발전하기 쉽다. 지금은 무슨 일이든 빠른 시대라 불안이나 문제를 방치한 채 처리하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일이 금세 커져 후회만 늘어간다. 다소 번거로울지라도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정신이 없을지라도 가방을 적신 물방울을 즉시 닦아내야 한다. 한편 가죽 가방은 습기에 가장 약하다. 어둡고 꽉 막힌 옷장 안에 가방을 방치하면 점점 가죽에 습기가 차서 끈적끈적해진다. 이건 역시 인간관계와 비슷하지 않은가? 항상 어울리는 편한 친구들만 만나다 보면 인간관계가 점점 정체된다. 직장 동료도 마찬가지다. 직장 동료를 신뢰하는 것은 좋지만 서로 너무 가까워져서 흉함을 없는 사이가 되어도 곤란하다. 일로 이어진 관계인 이상 일정한 거리가 필요하다. 전문가로 함께 일을 하려면 서로 불만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구나 동료 사이에도 습기를 제거한 건조한 마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둘 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괜찮아. 다음에 여유 있을 때 다시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서로의 결점을 받아들이고 이해해주는 관계가 오래간다. 가끔은 어느 정도 만나지 않는 기간을 두어야 관계가 건전하게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똑같은 가방을 매일 쓰면 가끔씩 쓸 때보다 훨씬 빨리 상한다. 마음에 드는 가방은 편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혹사하기 쉽지만 소중한 상대일수록 잘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가방을 사용하면 그 가방에 어울리는 새로운 옷차림을 생각하게 되어 패션 감각도 기를 수 있다. 조금 번거로울지 모르지만 그만큼 새로운 발견이 따른다. 가난한 사람이란 욕망이 끝이 없어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같은 옷을 여러 번 입는 것은 패션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니라 세련된 사람이라는 증거다. 나도 20대에는 사람들이 항상 같은 옷을 입는다고 생각할까봐 여러 벌의 옷을 사들였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다. 패션에 일가견이 있는 고객을 여러 겪어보니 그들 대부분이 해마다 똑같은 제품을 사서 바꿔가며 입고 있었다. 그중 매년 똑같은 부인에게
검은색 캐시미어 스웨터를 사는 고객이 있었다. 그녀는 그 스웨터를 1년간 열심히 입다가 네크라인의 재단이 절묘해요. 치수도 착용감도 이보다 좋은 건 없어요. 라며 똑같은 상품을 다시 사러 온다. 캐시미어 100%라서 보풀이 잘 생기는 까닭에 1년에 한 번 똑같은 새 상품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하나의 품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효율을 최고로 높이는 방식이다. 세련된 사람들은 남의 눈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파악하는 객관적인 눈이 있어서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는 차림을 끊임없이 연구한다. 나에게 어울리는 기본 패턴을 찾는다는 것은 유행에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스타일을 구축한다는 뜻이다. 자신이 지향하는 이미지를 잘 표현할 상품을 고르는 일은 스스로를 재점검하는 작업도 된다. 당신도 반드시 나만의 기본 스타일을 찾아보기 바란다. 요코타 마요코 저자의 가볍게 산다라는 책이었어요. 구찌 매니저로 일하다가 커리어 컨설턴트가 된 저자라서 패션과 철학이 접목된 이야기가 많았어요. 멋있는 어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살면서 가끔 하게 되는데 현실은 멋있는 어른은커녕 어른이 맞긴 한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책에 나온 내용인데 에릭 에릭슨의 라이프 사이클 이론, 발달 심리학도 30대 후반 이후에 성숙기 과제로 자신보다 젊은 세대에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일을 꼽는다. 그 정도 나이가 되면 자신만 성장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키우면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과제를 완수하지 못하면 성장은 한계에 도달하고 만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자들이 나중에 결국 기부하는 삶을 사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삶의 공허감이 어떻게 보면 혼자만 챙기다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나쁘게 살아온 게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도울 시간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 정도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 관리가 인간관계 관리와 비슷하다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친구가 곤란에 빠졌을 때 바로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위로하거나 사과해도 지울 수 없는 얼룩이 남을지 모른다. 이 문장을 읽을 때 여러 장면이 스쳐갔어요. 도움이 약간 선물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도움과 선물을 여러 번 많이 주는 건 괜찮지만 필요할 때 챙겨주지 못하면 그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오래가서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딱 한 번 그런 걸 못 챙겼을 때 정말 너무 상처가 됐는지 손절을 당하기도 하고 옷장을 비워서 순환이 잘 되게 해야 옷이 상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도 너무 가까워져서 정체되진 않았는지 그래서 서운함을 서로에게 키워가는 건 아니었는지 생각해보면서 좀 여유를 주고 가볍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나 동료 사이에도 습기를 제거한 건조한 마음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